저희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제 그 다루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당의 대변인, 여성 대변인 중에 김혜란. 예. 김혜란 대변인이 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저께 해서요. 이렇게 썼습니다.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은 9월이었는데 서로 이, 잊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올해는 기념일 챙길 정신 따위는 없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꼭 한마디는 전하고 싶습니다.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 나 힘들 때 잔소리 안 하고 묵묵히 있어줘서 고마워. 했는데 맨 마지막에 가로 열고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나온 오빠입니다. 가로 닫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아마도 이제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 이거 희롱하는 거 아니냐 조롱하는 거 아니냐 음, 음. 아 조롱하는 거 아니냐 음.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그래서 대변인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분 쓴 거는 이 오빠라는 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명태균의 말에 노란하지 말자 아마 음. 취지는 그랬던 걸로 보여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으로 아마 여사 이슈에 대해서 명태균에 대해서 반박하는 취지로 썼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보는 분들에 따라서 또 이제 달리 또 이제 불편한 분들이 있었을 수. 있겠 그렇긴 있겠군. 그렇게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뭐 이거 가지고 뭐 대변 이제. 뭐 사퇴해야 된다. 에 그렇게 따지면요. 음.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떻게 돼요? <laughs> 당 대표 보고 뭐 얼라, 뭐 애가 뭐자는어떻고뭐 음. 음, 음. 온갖 뭐뭐어 듣보잡부터 시작고 온갖 그참 야당 인사들도 그 입에 올리기 힘든 그런 걸좀몇 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에. 저는. 그 부총장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 중에 굉장히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당이 웰빙당이라고 비판받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놀고 먹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히려 칭찬도 못 받지만 욕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네. 우리 당에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당직도 맡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무언가 하나 실수했을 때막 달겨들어가지고 욕하는 거 이거는 다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의욕도 꺾이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을 없애게 만드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응원해주고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거 요거까지지 그 사람을 아예 일 못하게 만든다? 그럼 우리 당 누가 일해요? 그러니까 웰빙 당 소리 듣는 건데 열심히 일했던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와중에 납득할만한 실수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게맞겠다는생각듭니다이 정도 짓고 넘어가고요. 감독님, 그 이준석 의원이 그 KBS 라디오 나가고. 그 했던 발언들 그 캡처해 놓은 그 사진 좀 올려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나씩 우 다섯 장이 있는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라고 전종철 KBS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에 나갔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예, 지난 16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저희도 학창 시절에 보면 시험 성적표가 나오면 그다음 볼까요? 잘본 시험 성적표는 집에 그냥 갖다 주면 되지만, 에, 때론 에, 때로 이제 반농감처럼 옛날에 종이로 성적표가 나오던 시절에는 60점대인데 거기다 6자를 8자로 바꿔가지고 집에 갖다 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 이게 장남삼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 성적에 변화를 주는 건 아닙니다. 아 이렇게 발언했는데 저게 그러니까 <laughs> 여론조사 있잖아요 본인 그 그때 우리 어벤져스에서다 보여드렸어요 그 이준석 그 의원 그 당시에는 뭐, 뭐 저게 뭐저뭐 아무것도 없었죠 타이틀이 예, 이준석 씨가 그 당시에 2021년 6월 11일인가에 전당대에 예, 출마하겠다 출마 의사를 피력하니까 제일 먼저 여론조사를 한 데가 명태균 씨하고 연관이 있는 그 PNR 리서치라고 네. 하는 건데 음. 거기서 첫 번째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2등, 나경원 1등, 이준석 2등. 음. 아. 그리고 나서 6일 후에 했더니 그냥 이준석이 1등으로 뛴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리고 명태균 씨도 이준석 당대표 내가 만들었다. 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사장, 명사장 평소 그렇게 불렀나 봐요. 그죠? 아, 명사장이라고요? 네, 예, 그렇게 불러요. 어. 그러면서 실체를 인정을 해요. 음. 사기꾼이 다른 사람들은 막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음.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준석 의원만은 실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엮인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저런 식으로 별거 아닌 일처럼 격화시켜가지고 음. 이렇게 완전 쉴드치듯이 발언을 하는 거 대단히 좀 어이가 없고 부적절했는데 저게 지금 이 문제를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당내 사정에도 맞지 않아요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게 지금 그런 식이에요 내부용 여론조사가 있다 네. 내부용은 우리끼리만 보는 거니까 뭐 음. 바뀌는 게 없잖냐 근데 사실 내부용 여론조사가 내부에서만 끝나나요 음. 저도 선거하면서 이제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밖에 공표 금지 기간이 있는데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런 조사가 돌았다더라라는 게 소문으로 저한테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심지어는 민주연구원에서 이긴데 라면서 막 이렇게도 또 돌아와요. 엄청 신경 쓰이죠. <laughs> 엄청 신경 쓰이죠. 네. 근데 전당대회를 생각해 보세요. 음. 당 안에서 안에서 소문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협위원장이나 당원들이나 어느 쪽에 유리할지 또는 음. 내가 거기에 대, 대해서 전략적 투표해야 되고 어디로 줄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내부용 여론조사가 엄마한테 살짝 보여주고 장난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내부에서 전당대회 치러본 사람이 저걸 저런 식으로 비유해 가지고 별거 아닌 듯이 얘기하는 건 아, 이게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못 고십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드 그러니까 본인이 수혜를 혜택을 입은 입은 거 아니야. 은혜를 받은 건데 명태균 시로부터 그거를 아니 뭐 60점이 되고 그때 주, 그 이렇게 직접 쓰는 거 아니에요. 네. 타이핑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 거기다가 같은 그 까만 색깔이면 까만 색깔하고 육자를 팔자를 만들어서 음. 집에 갖다 주고 그런다고 원성적이 바뀌겠느냐. 음. 그건 마치 좀 데이터 마사지 하는 거뭐 그냥 그런 정도 뭐 장난 내지 애교로 봐줘야 되, 음. 되는 거야.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예, 결정적 수혜를 입었다고 이, 그 거론이 되는데 저런 얘기를 오히려 그 비슷한 얘기 나오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음. 저거를 저렇게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거는 참 문제가 있어 보여요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변론할 때 재판할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음. 가는 게 있거든요 아 이거 터질 것 같은데 이징거저 상대방이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이 설령 이런 일이 있더라도 별거 아니다라고 음. 해서 준비를 해놔요 어. 상대방이 징거 들어오면 별거 아니라고 네. 했잖냐라고 해가지고 막 내가 어 그거 되게 큰일인데 음.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증거 들어오면 망하잖아요 아까처럼 음. 말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해 놓는 거거든요 이한 달이 걸쳐 가는 것부터도 약한 모습이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저거 얘기해 가지고 본전도 못 추를 것 같아요 <laughs> 왜아 본인이 그럴수록 도좀좀 좀 처신을 예,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여간 그 명태균 씨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럴 것 같고요. 음. 저그 여론 조사 가지고 뭐 장난치는 거그 한동훈 대표도 이제 목요일 최고 위원회에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만 아그 어, 금지법을 만들겠다. 음. 저는 그뭐 명태균 가칭 명태균 방지법 뭐이런데그 명태균 이름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렇죠. 명태균 김어준 방지법. 어 정확하십니다. 네, 명태균 김어준 방지법. 김어... 이게 여조 가지고 장난치는 음. 그런 사람들은요. 네. 좌우 다 있어요. 다. 음, 음. 근데 이저 예, 요번에 명태균 씨가 또 이제 이 시중에 화제가 돼서 음. 그 데이터 마사지를 잘 했다. 뭐 하는 건데. 아니, 김어준 씨는 그렇잖아요. 저저 저 부산 금정. 금정. 아니, 사전 투표하는 날해도 너무 한 거죠. 어, 이 정도 사이는 그 사전 투표하는 날 아침 일찍 음. 3. 몇 퍼센트 이긴다. 그러니까요. 어, 근데 알고 봤더니 22% 거꾸로 졌다. 그럼 25%그그 그, 그 그걸 여여조라고 내보네요. 그래서 음. 언론사 사설에 아예 이렇게 났더라고. 어. 이 정도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다. 그렇죠. 언론 사설이 그 정도로 제목을 뽑을 네. 정도면 심각한 거죠. 아니 그구 선거잖아요. 데이터 표본이 이렇게 막 넓은 전국 단위도 아니고 네. 거기에서. 25%포인트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는 여론 조사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차이 나는 데는 그냥 문 닫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여론 조사일 수 있어요. 여론을 아예 그냥 국민들 그 머릿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속이려는 게 아니라면은 이 정도는 오차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저희는 팩트만 팩트 체크. 항상 어벤져스는 팩트가 아닌 그에 기반해갖고 허위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이또 보니까 김어준 여론조사 꼽 말고요. 부산 금정구청장 거기서 그 야당 단일 후보였던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좀 이긴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가 또한 군데 있는데. 어가요에 예, 여기는 뭐 에브리 뭐 에브리 리서인가 하는 데에서 조사했는데. 를 여기가 그 자통당 계열이에요. 아 자통당 계열에 이쪽에서 의뢰를 해서 뉴스피릿이시라고 음. 하는 음. 그 자통당 계열의 뭐그 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의뢰를 해서 한 건데 거기서도 뭐저 야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음. 그것도 엉터리죠. 그렇죠. 이것도 엉터리예요. 맞습니다. 에? 그래서 뭐 좌우 할것 없이요. 그래서 이 명칭을 명태균 김어준 방지법으로 해야 된다. 좌우할 것 없이 다 문제예요 이거는. 음, 음. 근데 우리가 우리 편이 한 장난질 는 오케이고 음. 저쪽에 한 장난질만 뭐 문제 삼고 이러면 내로남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명분 을 제시를 못할 거예요. 음. 표면상으로는 누구에게나 여론조사 는 투명해야 되거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쉽게 설립해가지고 난립하고 있다. 네.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란 게 미국도 여론조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음. 우리나라는 근데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 항목에 대해서. 무은뭐 법적으로나 뭐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그 여론조사 항목이나 이런 거를 세세하게 그때 그때마다 통제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냥 막 공표가 되잖아요. 음. 이거에 대해서 여론을 조사했다기보다는 막 여론을 이끌고 가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음. 의도에 따라서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답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이거는 뭐 하우스 이펙트라고 막 핑계를 그렇죠. 또 대던데. 네. <laughs> 근데 하우스 이펙트가 뭐 의뢰하는 쪽이나 이런 데의 성향에 따라가지고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너무 만져요 만져도. 네, 근데 여론조사 꽃은 어. 이제 꽤 알려져 가지고 하우스 이펙트가 있어요. 어. 그 여론조사 꽃에서 하는 그여뭐 조사입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은 이제 그 민주당 야당 지지자들이 좌파 성향 유권자들 이 많이 저기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에브리 리서치라고 하는데가 뉴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게 음. 뭐정확하게 얘기하면 자통당 계열이라고 보다도 이제 친 자통당이라고 음, 음.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야 될것 같은데요. 음. 그니까그 보면 이제 친자통당 논조를 피는 어. 음. 그러니까 무슨 어떤 법적인 관계가 네, 뭐 이렇게, 네. 어,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거를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이름이 아, 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 들었어요. 예 네, 처음 듣죠 네, 저도 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처음 들었어요. 근데 왜 이런 그~ 그쪽 친 자통당 거기서 왜 굳이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런데 <laughs> 네. 진짜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나와야지 여론조사라고 볼수 있는 건데 네. 튀는 것도 뭐한 번이지 이게 어떻게 여론조사 업체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네. 이거는 의도가 담긴다. 저는 그 질문에 따라가지고 답변이 바뀌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착각시키게 만진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는 통제가 있어야 돼. 이건 법적으로 통제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적발되면은 그냥 취소시키고 다시 못 하게 하고 네.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쳐서도 안 되고. 또 여론 조사 장난친거 가지고 아 별거 아닌데 뭐 그러냐. 음. 이런 식으로 합리화 시켜서도 안 되고 안 되죠. 예. 이건 안 됩니다, 정말. 예. 음. 우리 정치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음. 아, 여론 조사하고 장난치고 하는 거는요. 정말 암세포예요, 암세포. 음. 암 종양입니다. 음. 아,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제거해뭐 네. 좌건 우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 누구 누가 됐던 그거 갖고 장난치고 뭐 하는 건요? 이건 암 덩어리예요. 하여간 그암 종양을 이번 기회에 좀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음.